나또 홍보대사 아닙니까, 여주시. 달그당님, 네. 네, 오늘 또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또 차려입고 나왔습니까? 오늘 좋은 데 가요. 오늘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가요. 네, 어디? 저기 여주시장님이 오신다 해서 내가 또 홍보대사 아닙니까, 여주시. 오늘 여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곳에 있다 해서 내가 또 홍보대사가 출동하려고요. 아니, 홍보대사라고요? 네. 언제 임명됐는데 그런 거? 임명된 건 아니고요. 네. 내가 또 마음속으로 우리 여주 하면 달그락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그거? 아, 지금은 당장은 아니어도 곧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여주시를 알리려고 오늘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려고요. 사장님도 같이 가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죠. 갑시다. 자기장님, 여긴 어딥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쪽 좀 비춰주세요, 어디요? 달람님. 어디요? 여기 실록사. 아, 실록사? 네. 이쪽 쭉좀 비춰주세요. 네. 여기가 실록사라고 엄청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네. 그쪽 앞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구경 왔어요,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 여주에 딱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있는데 먼저 생겼었는데 지금 여기 더큰 매장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살 것도 있고 새도 생겼다 하니까 구경 좀 하면서 둘러봐요, 우리. 네, 여주에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 거니까 네네. 홍보도 좀 해드릴 겸 그렇죠, 해서 그렇죠.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가보시죠. 갔죠. 온도 체크. 오, 온도 네. 체크돼. 배추 싸다. 배추가 가격이 배추 봐. 진짜 괜찮네. 지금 배추 속에 물음병 생겨가지고 힘들다. 비싸다 그랬는데. 최근에 배추 되게 비싸. 배추 싸다. 그리고 되게 싱싱하다. 우리 나중에 이거 김장할 때는 저거 사야겠다. 여러분, 한번 둘러봤는데 어떠신가요? 여기 생생한 게 느껴지시나요? 신선한 농산물들로만 선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 납품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엄청 싱싱하거든요?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현지에서 바로 조달하는 거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농산물도 엄청 싱싱한 것 같아요. 여주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나 장볼일 있으시면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직접 오셔서 장도 보시고 옆에 실륵사 관광지도 남한강 조깅하기 좋은 코스거든요. 조깅도 하시면서 가족들이랑 힐링하실 겸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주 근교에 사시는 분들 꼭 여기로 구경 한번 와보세요. 네, 오늘 우리 실록사 노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관주도가 아니라 민주도입니다. 함께 모여서 지금의 현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조직이죠. 여주의 먹거리 플랫폼 올더 여주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